내 꿈과 사랑과 트로트 인생이 함께하는 쇼 뮤직스테이지. 아,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. 네. 아, 오늘 이렇게 보니까 무대가 아, 다른 때보다 우리 그 쇼 무대가 더욱더 심플해. 대한민국 그 한국 고유의 하얀 색깔이 좀 돋보이고. 네. 그래서 무대가 정말 멋있습니다. 네, 그런 것 같습니다. 네. 혹시 그 좋아하시는, 아까 제가 그 음식을 물어봤는데. 네. 근데 그 좋아하시는 냉면은, 냉면은 저기 이북에 나온 음식인데. 네. 혹시 고향이 그쪽이세요? 아, 저 고향은 충청남도 보령입니다. 아, 네. 그러세요? 아, 그래서 유아 씨 피부가 이렇게 좋으시구나. 그 보령에 하면 뭐 특색이 있는 게 있죠? 머드팩이 유명하죠? 네, 그래서 네. 제가 생각해도 그런 것 같아요. 네. 그 세계적인 머드 축제가 보령에서 네. 있죠? 네. 네, 우리나라 삼천리 금수강산에는 네. 정말 좋은 축제도 많이 있고 네. 또 좋은 또 이렇게 그 머드가 있는 보령이 있고 네. 저도 그 보령에 가서 대천 해수욕장 그 옆에 있나요? 네네. 아, 한번 머드 축제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. 네. 네. 네, 그래요. 그래서 우리 유아 씨 생각하면서 우리 네. 보령에 가서 좀 많은 그 여행도 다니시고 네. 또 준비하고 있는 가수가 있죠?